아델입니다. 활기차게. 오늘은 여기 언니랑 저희 집에서 브런치를 먹기로 했어요. 요즘 여름이라 복숭아 많이 먹잖아요. 그리고 SNS에서 그 유럽 오면 꼭 그 납작복숭아를 먹어봐야 된다고 되게 선풍적인 인기더라고요. 그죠 언니?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납작복숭아로 브런치를 즐겨보려고 해요. 기분 좋아. 그러면 여행 와서 산다가 사서 숙소에 찾아주는 거 되게 좋겠다. 맞아. 이거 너무 예쁘다. 대만족. 치 테이블에 올릴 꽃부터 샀어요. 이제는 진짜 먹을 거 사러 갈게요. 저희 집 바로 뒤에 있는데 시장이라서 일찍 눈 닫고 하다 보니까 처음 와봐요.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복숭아를 아까 2.5유로였나? 근데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. 약간 씻으면서 보니까 다 말랑말랑해요. 그래가지고 되게 잘 익은 것 같고 비교해보려고 얘랑 얘도 샀는데 얘를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. 맛있어. 얘는 약간 탱글탱글한 복숭아. 살구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? 좀 비슷한 것 같아. 살구 같아요. 얘는 진짜 한국에서 먹는 복숭아 같아요. 벌써 껍질이 혼자 벗겨졌어. 오는 길에 이렇게. 맛있다.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물이 더 많고 처음 먹었던 애보다는 약간 좀 새콤한 맛? 맛있다 맛있다. 여기 스페인에서는 파라과요라고 불러요. 파라과요. 달라 달라. 얘가 훨씬 달아요. 먹었을 때 얘 좀 다네? 얘는 조금 더 단데? 얘는 진짜 달아요. 왜 막 두 배 이상 달다 그러더라고요. 한국에서 이거 사서 먹을 수 있나? 한국에서 못 먹는 거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요즘에 유럽 여행하면 꼭 먹는다 그러더라고요. 되게 향긋하고 이거 진짜 달아요. 와우. 얘 먹고 얘 먹고 얘 먹으니까 되게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. 이렇게 잘라서 얼음 넣고 탄산수 넣으면 에이드처럼 되지 않을까요? 이게 너무 많이 잘 익어서 과즙이 많이 나와가지고 굳이 살짝까지 안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. 잘 익은 복숭아 두 개를 넣고 얼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한잔 좀 넣을게. 얼마나 넣어야 복숭아 맛이 될지 모르겠으나 오늘 우리가 시장 가서 샀잖아요. 제가 먹어본 납작 복숭아 중에 진짜 제일 맛있어요. 자 그럼 이번엔 샐러드를 먹어볼게요. 이게 제일 걱정되는 메뉴인데 그냥 제가 평소에 먹는 이렇게 샐러드 야채에다가 양파 얇은 거 이렇게 안 매운 양파 넣고 토마토 조금 아보카도 반개 넣거든요. 올리브유랑 레몬즙 뿌려 먹어요 저는. 근데
전 짭짤한 걸 좋아하는데 이게 좀 단단한 것 같아요. 얘를 이렇게. 이게 어울릴까? 어떻게 뭐가 어울릴까요? 지났다. 원래 아보카도 영어만 필요 왜 약간 이렇게 신맛 만나는 것 같아요. 복숭아 샐러드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아보카도 색깔이 예쁜 것 같아요. 계속 괜찮은데? 언니 말대로 아보카도랑 잘 어울려요. 그리고 양파가 살짝 들어가니까 약간 좀 상큼해지는 거. 맞아요. 제가 너무 애정하는 요거트예요. 어, 스페인 가서 먹어본 요거트 중에 제일 맛있어. 진짜 갑자기 복숭아 먹방 됐는데? 상상이 된다. 맛있어.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전 여기다가 오트밀 넣어먹었거든요? 일단 전 이게 제일 좋아요. 맛있어 맛있어. 아! 우리 에이드 안 먹어봤다. 이제 아까 만들어온 에이드 한번 마셔볼게요. 근데 되게 예쁘지 않아요? 어때요? 비주얼 예쁜데? 이게 유리면 더 좋겠지만 궁금해 어떤 맛일지. 에이드 마셔볼게요. 우와! 아무 맛이 안 나요. 더 오래 해야 되는 거. 갈아 넣어야 되나? 아무래도 근데 갈아 넣어야 되나? 더 많이 넣어야 되구나. 근데 일단 시원해요. 얼음 넣어서. 얘는 이런 걸로 해고 같은 복숭아,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복숭아,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로 먹는 납작 복숭아, 빠라가요까지 먹어봤어요. 사실 이렇게 찾아본 것 중에 좀 맛있어 보이는 거 해가지고 에이드랑 샐러드랑 요거트랑 같이 먹었는데 저의 입맛에는 요거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바르셀로나에는 그 동네마다 시장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. 전통시장 같은 곳이. 그러니까 숙소 같은 데 근처 찾아보셔가지고 좋은 물건 많고 또 시장 좋아하시는 분들 구경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가셔가지고 아보카도도 한국에서 좀 비싸고 애플망고도 한국에서 비싸고 체리도 그렇고 무화과도 그렇고 조금 먹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. 복숭아 먹으면 되게 힘나는 과일이래요. 어제 읽은 거에서는. 암 예방, 황산화. 시력도 좋아지고요. 소화에도 되게 좋고요. 맛있게 먹고 힘내서 여행하세요. 안녕. 구독, 좋아요 이런 거 아니야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